자살했다? 그것이 당연히 올 것이 왔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놀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깜짝 놀래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뭔가 그러면 그가 자살한 것에 책임을 이명박이더러 지려는데, 아니 뒷집 노소방이 목매 죽었다 그러면 앞집 김소방이 책임을 져야 됩니까? 이런 엉뚱한 수작을 하는 것들. 아니 이명박은 책임지라. 아니 그 사람이 뒷산에 올라가서 떨어져 죽는데 어떻게 이명박이 거기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까? 제 멋대로 했지. 거기 뭐 유서에 저 이명박이 나더러 자살하라고 그랬다 그런 말이 적혀 있습니까? 엉뚱하게 사람 잡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아주 싹도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는가 하니, 이 지금은 민주당이지만 열린 우리당을 비롯해서 아주 이 동의원을 싫어했습니다. 자꾸 국민의 지지도가 낮아져가지고 10% 미만으로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좀 우리 근처에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꾸요, 오늘의 야당 한다는 자들이 자꾸 저 노무현과 거리를 멀리 하려고 얼마나 했었어요. 맞아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이런 나쁜 놈들이 어디세요? 그때는 다시는 대로 멀리 하려고 그러고 탈 수 있는 대로 나가라고 해서 탈당했어요, 그 사람. 그래서 열린 우리 당에서는 탈당하고 뒤에 이름 바꿔서 민주당 그러고, 아니 선거에서 수가 모자라면 그 승복하는 게 민주주의지. 수가 모자라니까 싸우는 방법이, 이게 무슨 밖으로 나가서 국회는 열지도 않고 싸움질만 하면서 말이에요. 국민이 뽑은 선량이라 선량 켜낸 거는 악량. 말도 안 되는 인간들이 말. 요전에 저 서울시청 앞을 지나는데 그게 9일날에 지나. 아 비가 좋을 줄 오는데 그 잔디밭에 한 2-30명이 둘러앉아 있어요. 날이 저물어 가는데 비가 자꾸 와요.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예요? 봤더니 거기 플래카드가 붙어 있는데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광장 없이 민주 없다. 서울 광장 열어라. 뭐 이렇게 써 있어야만 그건 보이지 말라고 그랬나 보죠. 시청에서. 그런데 거기에 모여 있는 자들이 그새 민주당 국회의원들이래요. 이야, 이게 어이가 없어서 말이야. 아니, 광장 없이 민주 없다는 말은 무슨 수작입니까? 광장이 없으면 민주당이 없다는 말입니까? 이게 도대체 시가 안 모은 소리라며? 들어보세요. 아니, 그러면은 광장에서만 정치합니까? 왜 그래요? 아니 국회의사당 잘 지어주고 거기서 국사를 의논하라고.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지만 뭐 다 돈도 월급도 많이 주면서 좀 의논하세요. 아 그런데 그걸 안 하고 광장에 왜 나와 앉아서 하려고 그래요? 광장에. 또 반드시 나 좀 조용하세요. 내 말 빨리 끝내요. 아니 글쎄 그것도 생각해보세요. 꼭 시청 앞 광장을 고집하는 뜻은 뭡니까? 말썽을 일으키자는 거지. 아니 다른데 광장에 가서 끼리끼리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왜 꼭 서울 시청 앞 광장을 노리느냐 말이에요. 논리가 뭐예요? 에? 그리고 노무현이 검찰의 조사를 받아서 점점 일이 어려워질 때 이 오늘 민주당 하는 남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철저히 조사해 주세요. 철저히. 그게 신문에 다 나 있어요. 아니 엊그제 한 말을 다 잊어버리고 그러던 그 사람들이 마치 이명박이 노무현을 죽였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려면 논리가 맞지 않지 않아요? 그뿐 아니라 그 장례식이 말이에요. 자기네 말이. 아 추모하러 모인 사람이 뭐 한 40만원 될 겁니다. 경찰은 뭐 한 17만이 모인 것 같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늘리고 싶어서 그게 한 50만원 되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100만 잡아줄게 그랬어. 100만이 나왔다 하자. 에? 그런데 당신들 모르는 거 있어. 지금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이 대중이 일반 대중, 저 김대중 말로 대중이 얼핏 보면 어리석은 것 같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때가 되면 지난번 2007년 12월 19일인가 대통령 선거할 때 봤느냐? 당신이 이 노사모 그 패거리가 100만이라고 하면은 이명박 후보에게 투표한 사람은 1140만 내지 50만인데 한번 맞서서 해볼 거야? 버림도 없는 소리예요. 이거 괜히 무슨 뭐 김대중은 뭐 자수하라 그 사람이 자수할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자수할 기력도 없어요. 그걸 뭐 자꾸 자수하라 뭐 법정에 세워라 그럴 거 없이 나처럼 얘기하세요. 오래오래 사세요. 당신이 오래오래 살아서 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 일 가운데 얼마나 잘못된 일이 많은가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나서 자연사를 하세요. 그게 내 말이에요. 오래오래 사세요. 무서울 거 하나 없어요. 미국 독립전쟁 때 워싱턴 의회에서 첩보 활동을 하다가 영국군에 체포돼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된 예일대학을 갓 나온 젊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자꾸 영국군이 그 워싱턴 군대의 비밀을 얘기만 하면 넌 살아. 너 정구 장래가 있는데 왜 그러고 있어? 그러나 그 청년은 할 수 없다. 나는 절대로 비밀을 말하지 못한다. 그리고 결국은 처형을 당했는데 저가 자기 누나한테 편지 한 장을 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누나 내가 아무래도 처형당할 것 같아. 그러면서 그 끝머리에 뭐라고 적었는가 하네. 나는 내가 내 촛불 위에 버릴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할 따름이요. 조국을 위해 버릴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 게 유감이다. 또 있으면 또 조국을 위해서 버리겠다. I only regret that I have but one life to lose for my country. 나는 내 조국을 위해 버릴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과 내 심정이 같은 겁니다. 아니 우리가 적과 토인이면 조국 땅에 어떻게 삽니까? 6.25 내일로 다가오는데 조국을 위해 목숨을 버린 사람들이 우리는 아직 살아있지만 조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버린 거 아닙니까? 그걸 이어받아서 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이 떼약볕에 이렇게 나와 앉아 있는 거지. 이게 조국 통일 당하는 것보다 나니까 참으세요. 다 힘들어도 참으세요. 여러분 이게 사실 우습게 굴러가는 것 같지만요 대한민국에 이렇게 쉽게 이자들의 거짓말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 김대중이라는 사람이 거짓말 잘하는 거요. 제가 여러분보다 더 잘합니다. 왜 여기 앉은 여러분보다도 더 그하고 가까웠으니까. 민주화의 투사인 줄 국민이 다 잘 몰랐습니다. 민주화한다 그래서 민주화라구나.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해서 뭐 독재 정권 하에서 싸우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이겼습니다. 그랬으면 어떤 일이 있어야 하는가? 그러면 민주주의를 더 잘해 나가려고 해야 민주화 투사가 되는 거지. 거기서부터 이 방향을 바꿔가지고 적화 통일의 길로 들어서면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런 놈이 아닌 놈이 아니에요. 아니 민주화면 민주화를 해야 될 것이 왜 갑자기 아니 적화 통일의 일선에 서고 몰래 숨어서 하고 이 간첩이 여러분 없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간첩이 왜 없어요? 있지요. 내가 산청군에 강연을 갔습니다. 군수가 초청해서 강연을 갔어요. 그래서 내가 늘 얘기를 시작할 때 한마디 오늘 여기 많이 모였었습니다. 군청 강당이 꽉 찼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마디 하기를 여기 많이 오셨는데 간첩이 한두 놈은 있을 겁니다. 그랬더니 다들 웃더라고요. 농담하는 줄 알고. 그리고 강연을 끝냈습니다. 근데 군청에서 하는 강연이라 거기에 저 기관장들이 다 모였습니다. 내 강연이 끝나고 산청 경찰서의 서장이 나한테 특별히 왔습니다.
와서 내 귀에 대고 교수님과 시작할 때 간첩이 한두 놈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맞는 말입니다. 간첩이 있는 줄 알지만 잡지를 못하게 굽니다. 그게 노무현 치하의 한 경찰서장의 뜻이에요.